아, 이게 안 되는구나. 아, 일단 리버풀 축하드립니다. 아, 이게 안 되는구나. 어떻게 보면은 대등하게 싸웠다라는 것도 문제거든. 리버풀이 진짜 파란 쪽을 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싸운 거나 다름없는데 이걸 대등하게 싸워도 문제인데 어쨌든 그래도 이겼다면 뭐할 말이 없는데 야, 이걸 또 졌네. 교체 카드도 좀 아쉬운 것 같아. 갤러그 빠지고 나서는 진짜 본격적으로 밀리기 마드에케 오늘 아무것도 못했어요, 진짜로. 오히려 기회를 날렸지, 마드에케가. 아, 근데 교체 카드는 매번 아쉽네, 포체티노. 잘 준비해놓고. 그리고 결과론적이죠. 아니, 뭐, 어떻게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안 하겠어요? 결승전인데. 결승은 우승하냐, 못하냐만 남아있는데. 그것만 아쉽고. 근데 포체티노가 15% 아쉽다 그러면 오늘은 85%는 다 선수들이 아쉬워요. 솔직히 포체티노가 골을 넣어줄 수는 없잖아? 어떻게, 야, 그걸 다 날려먹지? 저는 오늘은 선수 탓을 안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원래 포체티노 탓을 더 많이 하거든요? 감독이 수장이니까. 근데, 요번 거는 솔직히, 아, 뭔가 너무 아쉽다. 무드릭하고 마드웨이크도 너무 아쉽고 오늘은 선수들이 너무 아쉽네 진짜. 아, 엔도 너무 잘한다. 반다이크가 진짜 괴물이네요. 그나마 잭슨이 반다이크한테 비비고라도 있었는데. 아니 포체티노만 욕하면 다될것 같으면 그럼 빨리 감독을 가라. 그거 아니 오늘 경기는 그게 아니에요. 물론 포체티노 교체 아쉽고 클롭은 뉴스 갖고 잡는데 우린 왜못 잡냐 이 얘기인 거잖아. 근데 끝낼 수 있을 때못 끝냈어 우리가 너무. 저는 믿으실진 모르겠지만. 만약에 포체티노가 이렇게 한 남은 경기가 이제 한 열, 뭐, FA컵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한 15경기에서 20경기 사이 남지 않았습니까? 이 경기력을 유지하면 저는 연임을 찬성하기는 해요, 오히려. 축. 맨시티전하고 리버풀전만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게 골 결정력이 좀 아쉬웠던 거지. 근데 이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하지. 결정력에선 서로 다 놓쳤었고 비등비등하게 가는데 찰로 받쳐놓고 유스웨덜 상대로 내려앉다가 처먹힌 건데 이게 결정력으로 터치 쉴드가 되나요? 쉴드가 되지는 않죠, 졌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뭐 하지만 과연 틀렸다라는 본질이 식으로 감독을 얘기하면 저는 자르면 할 말은 된다인가? 없어요. 이렇게 근데 큰 저는 그렇게 결승전의 핀을 봐요. 휘어잡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게 맞나 싶기는 해. 그러니까 이두 경기는 그래 그렇다 쳐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만든 것도 포체티노거든. 그죠? 포체티노 탓이 없다고 볼 수가 없어. 그냥 시즌을 제대로 된 감독한테 맡겨야 되는데 그런 애를 데리고 올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래요. 감독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야. 저는 잘라야 된다는 의견에 여전히 동의하고 있어요. 여전히. 아, 그리고 여러분, 나는 이거는 진짜 포체티노 옹호 아닌데, 클롭하고 포체티노 비교하는 건 클롭한테 신뢰 아닌가요? 애초에 그거 기대하는 분이 있기는 해요. 저도 기대 안 합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저도 포체티노한테 기대 안 해요. 애초에 클롭이 뉴스 잘 쓰니까 포체티노 너도 해봐라? 그런 기대하신 분 있어요, 여기? 그건 클롭이니까 된 거예요. 우리 감독은 포체티노야. 아, 그 나도 속에 있는 얘기 한 번만 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데. 야, 이건 진짜 쪽팔린다. 나 솔직히 말할게요. 이건 못 이길지 몰랐어, 솔직히. 파브리카스님 그래서 슈퍼챗 타격이 너무 선정한 커. 감사함. 그래, 저는 솔직히 그냥 리버풀 라인업을 봤을 때 해볼 만하다고 봤어. 근데 그 뉴스 애들이 들어와서 뭐 크게 한건 없잖아요. 결국 반다이크 헤더골 아니야? 반다이크 헤더골? 아, 근데도 이거 골 결정력으로 골대 맞추고 막 이래갖고 질 거라고는. 근데 저는 여러분, 이것만은 여러분들한테 동의를 구하는 건 아니고 그냥 제 의견인데요. 저는 여기까지 온 이상 올 시즌만큼은 그냥 포체티노로 갔으면 좋겠어요. 이거 포터 나가고 램파드 때하고 똑같거든요. 2개월 남은 자리를 누가 와. 게다가 시즌이 좋은 것도 아니야. 완전히 다 망했어. 챔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FA컵 하나 때문에 첼시 온다고? 16년. 근데 여러분들 의견에 제가 동의하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그 얘기 아니야? 형, 포체티노가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이 여기까지인데 이걸 동의하냐는 거잖아, 나보고. 그건 인정. 그러니까 포체티노가 보여줄 수 있는 건 그래도 빅클럽하고 맨시티전 얘기하는 겁니다. 리버풀전 아니에요. 맨시티하고 좀 이렇게 비벼볼 수 있다 이거 아니야? 그거 졌잖아. 그거 비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넘어서 주는 감독이 와야 되는데 근데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제 진짜 유임은 끝난 것 같다. 근데 저는 계속 응원을 할 건데 우리 구단이 방향성이 정말 잘못되고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약간 이런 것 같아. 캄캄한 어둠 속 하다가 저기 한 줄기 빛이 있어서 글로 막 뛰어갔는데 퉁 다치는 느낌이야. 다시 찾아야 돼. 지금 서포터즈가 나절 구단에 소개시켜 준다고 했거든.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보일리 오늘 봤죠? 감독이 제대로 돼야 어린애들을 쓰는 거예요. 어린애들을 두고 감독 보고 쓰라 그러는 게 아니고. 아, 나 정말 답답하네. 아, 그걸 몰라? 그렇게 3년이나 해놓고 그걸 몰라? 제가 이것도 위험한 발언인데 한마디만 하면요. 지금 보일리가 이 경기 보고 포체티노 이번 시즌 지금 자르잖아? 그것도 등신이야. 그것도 제정신이 아니라고. 그럼 또 누구 데리고 올 건데? 진짜 좋은 감독 데리고 올 거야? 2개월 남았는데? 이제 3월이에요. 그럴 거면 진짜, 그러니까 포터 때 학습 효과가 없어? 포터 램파드 때? 그냥 포체티노로 가세요. 이뻐서 가자는 게 아니야.
진짜 좋은 감독 데리고 오면 저는 다시 보엘리 컨소시엄 응원할게요. 정말로. 저 뭐 사실 보드진 응원하는 게 웃기기는 한데 로만도 우리가 많이 좋아했던 것처럼 좋은 감독 데리고 오면 정말 응원할게요. 이건 진짜 내가 제 속으로만 딱 얘기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안 그래.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경기를 보면서 어떤 부분이 안 됐나를 자꾸 봐. 왜? 혹시 질까봐. 저는 이제껏 첼시 결승전을 볼 때는 머리를 비웠어요. 무조건 오늘 경기는 이겨야 된다. 오늘 경기는 무조건 때려 죽여도 이겨야 된다. 이 마인드로 늘 봤었는데 근데 요즘은 자꾸 내가 경기를 보면서 변명거리를 찾아. 아 오늘은 뭐가 안 되나? 혹은 이게... 아, 막 이래요 자꾸. 그쵸? 시즌이 안 좋으니까 자꾸 나이가 가스라이팅 되는 것 같아. 내가 응원하는 팬심을 떨구지 않으려고 자꾸 핑계거리를 찾아. 이게 난 이 현실이 제일 싫어요. 왜 그래야 돼? 아니 그냥 응원한다는 이유만으로 왜 그래야 되는 거야 내가? 아 얼마나 뽕차겠어 지금 리버풀은. 완전히 반쪽짜리 스쿼드로 첼시를 잡았어. 아니 얼마나 기분 좋아. 야 우린 그래도 잡았다. 야 리그도 한번 달려보자. 이런 맛이 있을 거란 말이야 지금. 우리 이러면 또 리그 또 기세 푹 꺾일 거 아니야. 이거를 몇 년째 하냐. 2년째야 벌써. 아 이번 시즌 기대할 거 이제 또 FA컵도 뭐 또 FA컵을 따면은 아이 우리는 포체티노가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다 또 이러겠지 뭐. 그리고 또 결승전 가면 또 리버풀 아니면 맨시티 만날 거 아니야. 되게 재밌겠다. 포체티노 인터뷰. 우리는 지난 8년 동안 큰 일을 위해 경쟁해온 팀을 상대로 이 수준에서 발전하고 경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 감독님 아우 그 얘기는 내가 하지 말라 그랬잖아. 아니 그거는 풀스쿼드로 붙었을 때나 할 얘기죠. 아우 감독님 아이 쉴드를 칠라 그러면 좀 가만히 있어 제발. 아이 어 쉴드가 안 되게 만드냐 자꾸. 아 내가 그 얘기 할 것 같더라니. 아 이 정도면 내가 정신 승리하는 것 같잖아. 포체티노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포체티노 감독님이 감독인데 내가 쉴드 치고 있어. 이게 맞아? 이게 맞는 상황이야 이게? 아이 난 괜찮아. 아이 뭐 우린 발전하고 있잖아. 약간 이러고 있고 나만 혼자 아유 그게 아닙니다. 오늘 선수들 골 결정력도 문제가 있었어요. 이러고 있는데 뒤에서 난 괜찮아. 우린 발전하고 있잖아. 아 또 화나네. 아, 나 오늘 포체티노 쉴드 치다 욕먹었는데 왜 먹었냐 나? 포체티노 추가 인터뷰. 우리가 연장전에서 승부차기 경기를 펼칠 것 같았다. 우리 팀이 승부차기에서 유리할 것 같았다. 진짜 그 마인드였어요? 찰로 받은 게? 어 감독님! 아 어, 진짜 그 마인드였어. 어, 어떡해. 아 그래서 치를... 어, 나 어떡해. 내가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설마 나 이건 진짜 설마한다. 아 이거 보고 얘기하신 거예요? 마우리시오 포체도 맞네. Mauricio Pochettino admits hashtag Chelsea were playing for penalties in extra time. The team felt maybe the penalties would be good for us. 이거거든요? 마우리시오 포체티노는 첼시가 연장전에서 승부차기 경기를 펼쳤다고 인정했습니다. 팀은 페널티킥이 우리에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맞네. 연장전에서 승부차기 갈 걸 준비... 와... 와 감독님... 아... 아... 아, 나 너무 힘들어. 나 너무 힘들어. 아, 감독님 너무 힘들어요. 아, 감독님. 아이,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어, 아, 질려버려, 진짜. 아니, 이게 결승전이잖아요. 리그가 아니잖아요, 감독님. 아니, 어느 감독이 연장전에 승부차기를 대비하냐. 저거는 자기가 무능하다고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저건 얘기, 저건 하지 말았어요. 저 얘기는 진짜 하지 말았어야 됐어. 나 오늘 한 40분 동안 헛짓거리했네. 포체티노 왜 웅웅한 거야? 괜히 한 1700명한테 욕만 먹고 왜 웅웅한 거야? 와 진짜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거 콘테의 역사들이급인데? 직역해드릴게요. 제가 직역해드릴게요. 연장전에는 우리가 가망성이 없어 보였습니다. 저쪽은 뉴스가 나왔지만 우리가 계속 밀리더라고요. 근데 승부차기엔 가능성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승부차기 대비했습니다. 이 얘기거든. 이게 제정신이냐고 지금. 이게 지금 우리 감독 입에서 나왔다니까? 정말 승부차기로 묶을 거면 어느 새끼가 7회를 빼요. 아니 주장을 빼고 어떻게 연장전까지 가요? 아이고. 아니 어떻게 승부차기까지 가요? 아이고. 와 그럼 나 아까 진짜 바보짓 하고 있었네? 앙크님 포체티노 잘못이죠? 교체를 잘못했으니까. 아니에요. 설마 승부차기 하려고 찰로바 교체를 했겠어? 할 수 있는 최선을 던진 건데 했는데 다 틀린 거야. 이번엔 제가 틀린 거 인정하겠습니다. 포체티노가 내가 틀렸대. 포체티노 우리는 후반전을 마쳤을 때 에너지를 유지하지 못해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자랑스러워. 우리는 큰 노력을 하였고 우리는 전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리버풀과 비교하자면 아니야 나 이제 힘들어서 못하겠다. 맞아.
맞아. 감독님 말씀이 맞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래. 하고 싶은 대로 해. 형 하고 싶은 대로 해. 맞아. 우리가 찌끄레기 팀이야. 네가 중위권 만들어놨잖아요. 예. 중위권이 지금 1등하고 싸워갖고 이 정도 비볐으면 된 거라는 거 아니야. 예, 그래, 맞아. 잘했지, 뭐 이 정도면. 그래, 맞아. 맞다고. 네. 들어갈게요.